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보통 1년에 0.5kg에서 1kg씩 체중이 늘어갑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5kg에서 10kg가량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줄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이 이러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Number 1. 식사를 빨리 한다. 2014년 비만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식사를 빨리 하는 사람이 더 뚱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신체가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두뇌에 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임상 내분비 대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식사를 빠르게 하는 사람은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였습니다. No. 2. 수분 섭취량이 부족하다. 벨기에 브뤼셀 대학교 연구에 의하면 성인의 약 20% 이상이 항상 수분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2014년 발간된 신경생물학 저서에 따르면 우리 신체는 이러한 수분 부족을 배고픔으로 오해합니다. 2015년 영국 러프버러 대학교 연구에서 식사 전에 물 두 잔을 마시게 했더니 칼로리 섭취가 22% 줄어들었습니다. No. 3.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다. 2006년 미국 역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16년간 약 6만 8천 명을 추적했는데 하루 5시간 이하의 수면을 한 사람이 7시간 이상 수면을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비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0년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 연구를 보면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특히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No. 4. 큰 그릇을 사용한다. 사용하고 있는 그릇의 크기가 체중 증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5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에 의하면 큰 그릇에 음식이 담겨져 나왔을 때 사람들의 식사량이 늘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큰 그릇을 사용한 사람의 칼로리 섭취량이 약 16% 많았습니다. 이것은 큰 그릇에 담겨진 음식이 우리 두뇌로 하여금 마치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No. 5. 식사에 집중하지 않는다. 종종 사람들은 TV나 스마트폰, 신문을 보면서 식사를 합니다. 2013년 미국 임상 영양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식사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은 식사 중에 더 많은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음번 식사에도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섭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 식사를 할 때 얼마나 섭취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No. 6. 음료를 자주 섭취한다. 평상시 혹은 식사를 할 때 주스나 음료를 즐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6년 미국 임상영양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우리의 두뇌는 음료에서 나오는 칼로리를 고체 음식에서 나오는 칼로리와 동등하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고체 음식에서 나오는 칼로리를 더 많이 섭취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미국 영양학 저널에 의하면 사과를 씹어먹는 것이 사과 주스를 마시는 것보다 더 많은 포만감을 주었습니다. 이는 씹어먹는 것이 두뇌가 배고픔의 신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No. 7.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 2014년 영양대사 저널에 발표된 예일대학교 연구를 보면 단백질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GIP, GLP-1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또 2012년 미국 임상영양저널 연구에 의하면 고단백 식사는 에너지 대사를 증가시키고 근육량을 보존하여 체중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o. 8. 불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가끔 식사를 미루는 것은 그렇게 해롭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은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2016년 미국 임상영양저널에 의하면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은 배고픔을 더 자주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사증후군, 심장질환, 인슐린 저항성, 혈당 조절 기능 저하 등 만성질환의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No. 9. 주말에 식단을 망친다. 2008년 비만저널에 발표된 워싱턴 의대의 연구에 의하면 상당수 사람들이 주말에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고 신체 활동이 감소되어 체중 관리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비록 사소한 습관일지라도 이를 잘 점검하면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를 실수로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